2020년 6월 6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과외 아르바이트를 할 때마다 가장 첫 시간에는 학부형과 오랜 시간 면담을 나눴어요.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,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어머니의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. 많은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아직 우리 아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죠.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.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다라는 표현보다는 녹아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. 아이들은 가정의 거울이거든요.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. 제 거울 속에는 언제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죠. 부모님 세대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넓은 세상에 나갔다고 해서 가정의 흐름을 제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. 부모님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헌신적으로 저를 키우셨고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했죠. 하지만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성공의 기준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어요. 꼭 가지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한다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 마음껏 누리지를 못했죠. 이해하게 되었어요.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겠다.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부모님께 있을 거잖아요. 언제나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소중한 사랑하는 가정인데 그걸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인생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. 본인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저예요.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제 자신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자 해요. 거울에 비친 저와 제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질 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랑스러움을 얻게 되겠죠.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